우리는 사건의 당사자인 택시기사를 만났습니다. 그날은 운수 좋은 날인 줄만 알았습니다. 오랜만에 장거리 손님이 배정되자 기분 좋게 운전대를 잡은 김씨. 어디로? 남기 신혼씨 먹방. 여자분 먼저 타시고 그다음에 남자분 타시는데 두 분 다 처음에 마스크 안 하셔서 좀 죄송한데 마스크 좀 하셔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출발해서 가다가 이제 향기아씨쯤에서 이제 더 욕설하기 시작하셔갖고 날벼락 맞은 기분이에요. 날벼락 맞은 만취한 승객의 욕설이 심해지자 본능적으로 녹음을 했답니다. 남자분과 신고한 사람인데 빨리 이 사람을 도망가요. 빨리 좀 와주세요. 잠깐만. 아, 빨리 저 전쟁 나 있어요. 금천 요금하세요. 빨리 와주세요. 아이고, 지금 막 한참 오래 왔고요. 아저씨, 저 전쟁 나 있어요. 금천 증거가 없었으면 성추행범으로 몰릴 뻔했다는 택시기사. 블랙박스, 그 안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야, 참. 마스크를 안 쓴 여성이 택시에 오르고 김 씨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착용 요구해야 되고요. 동행한 남성이 마스크를 사오고 나서야 택시 운행이 시작됩니다. 아니, 어떻게 마스크를 안 쓰고 택시 탈 생각을 그런 착용을 하긴 하네요. 잠시 후 화장실이 급하다며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택시가 느리다고 비아냥대던 여성이 기사를 툭툭 치기 시작합니다. 어? 아,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요. 아씨, 나 진짜 죄송한데 저 못 갈 것 같아요. 여기 저 요금세 세월이기 때문에. 택시를 요금소 갓길에 세우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갑자기 예, 강남사람 드실래? 아니 안 드실래요. 어? 예. 아우, 저기 폭행이에요. 앙증 다 잡아 당기잖아요. 금천 요금인데요. 그날 이후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김씨.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시를 몰고 있지만 만취 손님을 태우는 게 겁이 납니다. 이걸 약 이제 정신과에서 이제 진짜 술 취한 시민을 살아가고 뒤에서 뿔썩 소리나고 아직까지 좀 불안하다니까요. 동료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풀이를 갔다가 여기다 하는 거지. 지사한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난 일을 안에 와서 화풀이를 하는 거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시민들이 좋은 손님들이 더 많아요. 맞지. 그러니까 좋은 손님들이 더 많은데 일부 손님들이 그런 거니까. 그 사람이 이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처음에 나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제가 이제 피의자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그 상대방이 그걸 무고했으니까 그거를 제가 고소를 따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택시기사와 종종 시비가 있었다는 그녀. 왜 거짓말까지 하며 신고를 막았을까요? 그 여자분이 소환을 한다. BJ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 같이 타신 남자분이 그 팬클럽 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감기에 걸렸다는 이유로 두 달여 동안 경찰 출석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참. 현재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 대상자가 발열 증세가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자꾸 미뤄진 건데 시체 가지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서 CCTV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믿을 만한 내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억울한 사연의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난 4월 진재호 씨는 청각장애인을 채용한 택시 회사의 계약직 기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쉰이 넘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기분 좋았고 되게 열심히 하고 싶었고 손님들한테 항상 좀 친절하게 뭐 젊은 사람이
사람이든 상관없이 항상 손님한테 되게 좀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싶었고 잘해주고 싶었대요. 정치 논평도 인생 훈수도 없는 그야말로 조용한 택시. 이제 택시 타게 되면은 안내 문구가 다 오고요. 이제 승객이 아는 택시에서도 표시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달 한 승객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폭행을요? 그럼 이제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뒤에서 어떤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부터 가격을 당한 상황이었고요. 핸드폰으로 어깨랑 이제 얼굴 쪽 이제 입이랑 이렇게 맞았습니다. 예? 자양동으로 향하는 호출을 받고 한 여성 승객을 태웠다는 진 씨. 오전 7시 여성 승객이 택시에 탑승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 기사님이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안내방송이 이렇게 나오네요. 예,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승객이 배정한 도착지는 자양동이었어요. 건대 근처였는데 이제 타면서 승객이 음성으로 아저씨 여기 분자역 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저희 아버님께서는 못 들으시잖아요. 앞에 태블릿 PC가 있거든요. 거기 키패드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운전석 앞쪽 키패드에 그게 전송이 돼서 기사가 바로 볼 수 있게끔 되거든요. 기사님 행선지 바뀐지 모르시죠 당연히. 다시 뒤돌아가세요. 앞구에서 뒤돌아가시라고. 그러자 여러 번 어깨를 툭툭 치는 승객. 택시 기사가 듣지 못하자 핸드폰에 무언가를 써서 보여주더니 목적지를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건 당시 택시가 위치한 곳은 어디였을까? 편도 1차선만 통행이 되는 후진이 불가능한 길입니다. 이런데 후진하다 사고 나면 큰일 나는데. 기사가 운행을 계속하자 갑자기 기사님! 이거 문 열어요! 아니 문을 열으라고! 아니 문을 열으라고! 승객은 손짓으로 응답하는 기사의 어깨와 입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내리칩니다. 아니 스마트폰으로 저렇게 치면 얼마 아파요. 아. 택시 기사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흐릅니다. 어? 아. 기사가 반대쪽으로 내려야 한다고 손짓하는데요. 문을 열으라고요. 아니 안전 때문에 운전석 뒷문 이렇게 닫아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승객은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립니다. 야, 정말? 어디? 여기. 근데 치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빠질 거라고. 아유.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운전기사는 승객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아 참. 이유도 모른 채 맞기만 했을 아버지만 생각하면 가족들은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 무너지죠. 그런데 이때부터 회사로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다음날부터 택시 회사로 그 가해자가 이제 저희 아버님에 대한 민원을 택시기사가 불친절했다 이렇게 욕을 섞어가면서 계속 민원을 넣었어요. 승객에게 기사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린 회사. 그녀는 이번엔 경찰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분이 또 우리 또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하셔가지고 일단 또 저희들 또 기피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또 진행을 하시기가 어려워서 그 휴성일시도 일단 한 번 더 연장을 해준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이유는 뭐 자기 돈 먹으란 게 있다 뭐 이거죠. 그녀는 아직까지 택시기사에게 아무런 연락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고 어렵게 그날의 승객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때
네, 전화 안 받으셨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아, 전화 안 받으신 게 아니고 제가 한달이라고 잠깐 있었어요. 네네네. 택시 승객은 그날의 택시기사가 청각장애인인 걸 몰랐던 걸까? 블랙박스보다는 그때보다는 차분해 보이는데요? 기사님은 들리지 않으시니까 모르시겠죠? 제가 내려달라고 한 걸 눈으로 보셨는데 왜 모르신대요? 택시가 그렇게까지 할 수 없게 경찰이 제재를 했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는데. 네네. 경찰이 제재를 안 하니까. 무슨 제재를 안 했던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 보셨을 때는 영상하고 사고 처리한 거하고 정상 같으세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뭐 어떤 점인 거예요? 질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억울한데요. 경찰의 사건 처리가 수상하다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랍니다. 택시에서 던져 내리고 싶은 사람한테 너 티켓을 빨리 내리고 싶으니까 대형관을 할 수 있잖아. 네. 네. 얼마나 안전하게 되는지 저는 순간에는 네. 택시기사가 너무 무서워서 택시기사도 선택 못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제가 너무 무서워하게 보이거든요. 이게 무서워하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참. 안 돼요? 눈은 있잖아요. 꼭 봤잖아요. 안 내려줘. 그죠? 모른 척을 해요. 주제만도 더 그랬어요. 강력범죄고 그 택시사는 징역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택시에서 내리겠다고 했지만 운전석 뒷문이 열리지 않아 공포스러웠다고 주장합니다. 어디서 우려받은지 모르겠는데요. 의뢰를 받은 건 없어요. 알겠어요. 한 거를 그냥 신경 써.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후련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와. 늦은 나이에 택시운전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던 아버지. 낯선 문장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현재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저희 아버지 열심히 사셨거든요. 아, 참. 근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연세도 있으신데 택시 하겠다고 하셨을 때 사실 걱정도 많이 했어요. 딸의 입장에서 이게 너무 오래됐고 그 사건 이후에도 그분이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은 그냥 너무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지난해 4,261건으로 하루 평균 8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버스나 택시 운전자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발이 되어줄 대중교통 기사들이 폭력과 위험에 노출된 상황. 검찰 발이 그랬지, 나머지는 석경장이었어. 소용 없이 지나가는데 칼을 세워가지고 문을 열어서 저를 폭행했어. 아줌마, 강도 만나보셨어요? 그러길래 싹 훑어서 뒤에까지 다. 왜요? 그래, 뒤에 놈이. 왜긴요. 글쎄 강도를 만났든 안 맞든 그게 무슨 뭐가 이렇게 궁금해요? 그랬더니 아, 안 만나봤으면 한번 만나보실래요? 이러더라고. 우리는 택시 폭행 사건의 블랙박스들을 입수했습니다. 그 속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승객이 블랙박스를 떼어 내려 합니다. 운전기사가 막아서자 모자와 옷을 벗기고 발로 얼굴을 걷어찹니다. 승객을 태우고 국도를 달리는 택시. 그런데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며 운전자를 수차례 폭행합니다. 달리는 택시 안 술에 취한 승객이 계속해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겁니다. 와. 택시기사가 손을 뿌리치자 운전석 안전격벽을 부시고 던집니다. 15분간 폭행은 이어집니다. 한 손으로는 주먹을 막으며 운전과 경찰 신고까지 해야 했던 택시기사. 아 지금 큰 사고가 나요. 운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큰 사고가 나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선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억울하고 그래서 탄원 졌어가지고 검사가 항소기품 이렇게 그 보조 역할을 하는 길밖에 없다더라고요.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야.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승객은 물론 주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될 상황에서 기사분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이고 그런 행동들을 비이성적인 상태에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 세계에서 잘못된 피해의식들이 화풀이 형태로 자신보다 지위가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인식에서 공격적 행동을 한다라고 해줘요. 아, 참.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며 태운 승객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착해하고 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뭐 미동이 없으니까 뭐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살짝 뒤돌아보니까 자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건들진 않고 목소리로 그냥 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짜증이 났는지 갑자기 일어나더니만 바로 승질을 내고 뭐 욕을 하고 뭐 계속 그러더라고요. 승객이 자신을 차 밖으로 끌어내 폭행을 이어갔다고 주장합니다. 아. 네, 마지막에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제대로 맞아가지고 치아가 부러진 게 이상하더라고 느낌이. 아유. 앞니가 부러질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한 택시기사. 얼마 아프셨을까요? 아 참. 부러진 앞니를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은 무려 380만 원. 몸보다 아픈 건 마음입니다. 아이고. 뭐 우리 뭐 택시기사 하는 주제에 뭐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뭐 우리 집이 15억인데 너는 뭐 월세방 사는 새끼가 뭐 어깨를 뭐 이렇게 신기고 다니냐. 뭐 그런 식으로 뭐 계속 얘기하고 뭐 놀라더라고요. 당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말하자 내리셔야죠. 왔다고요. 장난이 아니시죠. 내려봐라 내려봐. 내려보라면 내려봐 이 X새끼야. 말 안 들어? 내려봐. 기사를 밀치더니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겁에 질린 기사가 자리를 피해보지만 따라오면서 폭행을 이어갑니다. 왜 저래? 그런데 그리곤 막말이 이어집니다. 아 진짜 근데 불쌍해. 네 엄마가 어디 가진 게 이렇게 없길래 이렇게 싸우고 있어? 너 같은 그것밖에 없어. 아 근데 아 사실이야. 너가 지금 하는 게 이거잖아. 와 택시가 어때서? 이게 할 말이에요. 야, 우리 집 얼마인지 알아? 미안한데? 뭐 야 시부 어쩌라고? 2만 원 정도 되던 택시비도 주지 않은 승객. 클럽을 좋아한다는 그는 자신도 운전기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와 언론에 알려지고 나서야 사과를 하겠다고 했지만 여태껏 연락이 없습니다. 입장 한번 듣고 싶어서 한번 연락 한번 드렸는데요. 아 아니에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뭐 사과할 생각은 좀 있으세요? 네 해봤는데요. 네네. 네 해봤는데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거는 이제 검찰이랑 택시사분이랑 같이 하는 거지. 아 그럴게요. 야 참. 억울함도 컸지만 무엇보다 더딘 수사 때문에 소가리만 해야 했다는 운전기사. 얘가 수사가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2개월이 넘도록 지금 검찰에 송치도 안 되고 계속 사건이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그 점이 너무 답답했어요. 일반 상해죄로 송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의지가. 그거는 운전자 폭행으로 송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운전자 폭행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직접 민원까지 넣었습니다. 그 검찰로 사건 다 송치했습니다. 전원적으로 처리된 거예요. 60일 이내에 다 처리하게 되고 또 법무 검찰청이나 거기에 뭐 이제 12월 말이나 1월 초 되면은 거기는 또 연휴 기간 끌려갖고 송치해도 거기는 받질 않으니까요.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젠 불안한 택시 기사들이 사비를 들여 보호 격벽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그렇지. 이슬가 든든하지. 그냥 술 먹고 때리잖아. 때와 올림피더룩을 가다가 가는데 갑자기 그냥 핸드폰다가 그냥 머리고 목은 막 펴는 거야 그냥. 택시 갓등의 빨간 불은 긴박한 SOS 표시입니다. 비상시에 키라고 해놓은 거요. 이거 손님이 싸우거나 안에서 뭐 도망가거나 위험한 취급 당할지. 늦은 밤 우리는 직접 택시를 타봤습니다. 40년 경력의 손차용 택시기사는 취객을 상대하는 게 두렵습니다.
저렇게 잡아야죠. 저기 무더기를 나오는 거. 저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차마로 잡는 거예요. 밤이면 거리는 취객들과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곤 합니다. 아유, 등거리 5시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긴장이 돼가지고 조금 내릴 때까지 아무렇길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냥 단단히 먹고 그냥.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이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얼마 전에는 여성 운전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답니다. 술에 취한 여성 승객에게 머리를 잡아뜯기는 운전기사. 요금을 내는 척하며 여성 기사의 몸을 만지는 승객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일을 못하는 손해배상 모든 걸 청구할 수도 없고, 우리 기사들이 하루 벌어 하루 달아가는 기사들이 이거 돈 몇만 원 받으려고 쫓아낼 수도 없잖아요. 그 포기한 사람이 대단수예요. 포기한 사람이. 송성원 운전기사는 자신은 물론 승객의 안전을 위해 사비를 들여 보호격벽을 설치했습니다. 격벽을 설치하고 나니 마치 안전벨트를 착용한 것처럼 안심이 된답니다. 이거예요, 이거. 아, 이거예요? 네. 보호격벽은 비말 차단은 물론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튼튼할까요? 정말 힘껏 쳐도 괜찮네요. 안 부서집니다. 그래도 네. 심지어 이거 없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요? 뭐 외국에 저는 안 나가봐서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이런 게 진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내버스는 격벽 설치가 의무지만 택시는 아닙니다. 서울 택시 7만여 대 가운데 격벽을 설치한 건 약 2천 대로 약 3% 정도입니다. 네네네, 예상 없습니다. 이제 지자체에 따라서 이제 그 지자체도 재정 여건이 되는 지자체가 있고 좀 어려운 지자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뭐 기사님들 보호를 위해서 기사님들이 회사에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회사에서 설치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산 문제로 수년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격벽 설치. 너무나 쉽게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비말 차단막도 되고 보호격벽도 되는 그런 거를 이제 규제화 시켜서 의무화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택시가 옛날에는 편하고 빠르고 그런 시스템이었지만 안전을 더 기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